주방에서 아 역시 전영무 씨가 한별차답게 에스코트를 네 맞습니다. 보였죠? 보라트요 보라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공치에서 리허설을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준비하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네, 오른쪽 대양. 네 오늘도 신인 여자 예능인 한국으로 노미네이트 하셨습니다. 무대 주방에서 오늘 의상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니까 평소와는 좀 다른 우아한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계십니다. 좌측 주방 오른쪽 손으로 포즈를 잡아주시고요. 네. 가운데 주방 다양한 포즈를 또 자연스럽게 오늘 또 진행시에 날리거든요. 어 좋습니다. 네. 오라트 네. 왼쪽과 오른쪽으로도 한 번씩 네 보여주십시오. 이제 뭐 예측도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달콤 안에서 귀여우면서 또 퐁퐁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또 블랙 아름답게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좌측 중앙 오른쪽 분으로 다양한 하고 싶은 포즈 마음껏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기도에 활약을 해주셨죠. 네. 가운데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옳고 옳고 그대로 시선만 오른쪽 왼쪽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에 올랐습니다. 윤가희님 네. 무대 중앙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능뿐만 아니라 드라마 역사랑 무관치없습니다. 악기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도 존재감을 톡톡히 보여주고 계시죠. 나타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기자님을 위해서도 오케이 해주시고 발전자 지금 컨베이어 벨트가 달린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포즈를 네. 취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김우라이씨 보라트 주문 들어왔습니다. 네. 인사 사이 뭐 상품을 통해 연기자로 인지를 다지고 또 통영 시리즈 어제까지 참석을 하셔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무대 중앙에서 좌측 중앙 오른쪽 손으로 다양하게 포즈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중앙 그리고 오른쪽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프레시 퍼니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자 가운데 볼거 자 무대 중앙에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펀트 도전과 노력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에서 좌측 중앙 오른쪽 순으로 포즈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자, 왼쪽 중앙 오른쪽 하트도 좋고요. 보라트도 좋고요. 다양한 네, 포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도 현장에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그분들의 마음으로 왼쪽부터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차기작으로 넷플릭스의 멜로 무비에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시거든요. 글로벌 대세 배우의 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른쪽도 함께 바라보시고요.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부르셔서 오른쪽. 네, 김혜주 씨가 정신이죠. 이제 참석을 해 주셨네요. 무대 중앙에서 포토타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백의 흰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셨습니다. 왼쪽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앙 오른쪽까지 이렇게 바라봐 주시죠.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들으실까요? 네. 오른쪽 중앙 오른쪽 공개된 이제 오른쪽 에서는 우리가 다른 처절한 우열 경기를 보여주셨는데요. 엄청 완벽하게 다르네요. 그리고 오늘도 또 다른 모습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왼쪽부터 이렇게 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까지 왼쪽. 이렇게 저도 여섯 가운데. 물콕. 예. 중앙 아래쪽 해주셨네요. 무대 중앙에서 함께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세 번째니까 의상 없으시는 것 같은데요. 2년 연속 수상을 하셨고요. 네. 올해까지 과연 또 수상할 수 있을지 왼쪽부터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턴즈로 함께 자리를 하셨지만 이제는 예능과 드라마 뿐만 아니라 충무로의 부분치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차기작으로 김은숙 작가의 다 이루어진 신이 촬영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또 신이 저번에 참석을 해주셨네요. 왼쪽부터 함께 바라보시죠. 왼쪽입니다.
오른쪽까지 다양한 쪽 포즈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층 출장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릅니다. 모습입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뒷모습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앞으로 저거 저희가 하나 하면 앞에 시선을 좀 바라보시죠. 정면 하나 둘 셋 네, 근데 오늘 모습 매력을 보면 이렇게는 뭐냐 앞으로 행보가 더 없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좌측 중앙 오른쪽으로 포즈를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해주시면 좋습니다. 역시 오늘은 또 레드카펫에서는 5대1 홍성 씨의 모습이 뽕뽕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끝에 있는 레드까지 바라봐주시고 역시 모델 출신답게 프로페셔널하게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네요. 눈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저희는 홍보만 주식으로는 규정을 썼던 배우가 계셨는데요. 좌측부터 왼쪽입니다. 너무 예쁘다는 팬들의 소리에 아저씨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왼쪽, 중앙, 오른쪽 분으로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멜로핀의 모습과는 또 다른 역할들을 소화해 주면서 이제는 평범한 수식으로 그녀를 대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또 반짝반짝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한없이 아름다운 미모를 오른쪽이야, 오른쪽을 오른쪽 함께 맞추시고요. 왼쪽, 오른쪽, 골고루 좀 잡아주시고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우아한 미소 속에 강한 연기 내공이 느껴지는 아는지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바라보시고요. 좌측. 이렇게 손도 흔들어주시고요. 이어서 중앙, 가운데. 오른쪽 상태로 함께 바라봐주실까요? 산송이 꽃처럼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내리고 있고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선수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오른쪽 기자님과 함께 봐주실까요? 네, 오늘 종말의 왕으로 여우주의 사랑 후보에 올라있는 아는지 배우님 마지막으로 내리는 포즈 드리겠습니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무대 중앙에서 포즈 다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연기한 오재원 씨도 신인 남보상 후보에 올라 있는데 그렇죠. 두 분 다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함께 볼까요? 한두 번 한번 부탁드려야 좋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라트 좌측 왼쪽 끝에 가운데 오른쪽이요. 그리고 네, 중앙 아래쪽 곳에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중앙에서 워낙 포토타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좌측, 중앙, 오른쪽으로 다양한 쪽 구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이어서 가운데. 네, 역시나 프로페셔널하게 시선을 골고루 건네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가운데도요. 가운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른쪽도 가운데도 가운데도 오늘 여자아이들 축하 공연도 함께 할 예정인데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공연인지 좋습니다. 네, 오늘 빵빵 프락션 사태로 좋겠군요. 포즈가 또 궁금한데요. 좌측 중앙 오른쪽부터 기대됩니다.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네요. 나와. 야, 기대려져 버리지 않는 장면의 씨. 시선만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역시 이거다. 이거다. 우리 기자님들이 클래식을 연신 버텨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작년에만 무려 17개 프로그램을 함께한 장면의 씨인데 이게 생각까지 이어질까요? 네. 기대해보도록 오른쪽이요. 하겠습니다. 오른쪽. 네. 자동이 예능계 MC 장도현 씨와 함께 그렇습니다. 진짜 뭐든지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매력이 천우 씨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오늘 레드 카펫과 정말 잘 어울리는 레드 의상을 함께 선정해 주셨네요. 오른쪽부터 강렬한 인상의 빨간 드레스로 등장한 천우 씨 중앙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 아래쪽으로 함께 살짝 바라봐 주시죠. 자, 이어서 왼쪽 네, 우리 천우희 씨의 포토와 함께 한번 계신 보라트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른쪽까지. 오른쪽 바깥에 바라봐주시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우 씨와 F2 얼마나 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경기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상적인 경기의 1인자 아닐까요? 그리고 유준열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